지난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감사 전문을 보내왔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감사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체류기간 나와 러시아 대표단을 훌륭히 맞이하고 진심으로 환대해준 당신에게 가장 진심 어린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가 방문은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를 전례 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두 나라 앞에는 여러 분야들에서 유익한 협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우리들의 건설적인 대화와 긴밀한 공동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신, 김정은, 은 러시아 땅에서 언제나 기다리는 귀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 총비서를 초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에 서명했다.